거 잘 보세요. 미끼는 냉동 꽁치고요. 살 쪽이 아니라 껍질 쪽으로. 살 쪽이 아니라 껍질 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다시 껍질로 나오게끔. 그리고 다른 바늘 하나도 껍질로 들어가서. 미끼 하나에 대한 낚입니까? 네, 미끼 하나에 바늘 두 개씩입니다. 이런 식으로 끼우시면 돼요. 바늘 끝이 가운데로 오게끔 끼우셔야 발치 아웃이부터 잘 됩니다. 발치가 가운데부터 공격해서 기절을 시킨 다음에 먹이 활동을 하니까 미끼는 이런 식으로 끼우시면 돼요. 손 모양 잘 보세요. 예쁘네요. 간단합니다. 한 번만 해보시면 간단해요. 이 상태에서는 줄이 안 풀리니까 수면까지 대고 숯불 잡은 손을 놓으면서 낚싯대를 세우고 다시 잡습니다. 이게 2.5에서 3m 정도가 풀리는 거예요.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수심을 기억하고 다음에 올라오는 갈치를 또 잡으실 수 있어요. 지금 꽁치도 먹고 핫꽁치도 먹고 빙어도 먹고 이제 고등어 같은 것도 먹고 이제 어식성 오종이라서 다 먹는데 꽁치가 이제 구하기가 제일 쉽기도 하고 보편성이 있다 보니까 꽁치로 사용합니다. 끼우고 이것도 바깥에서 안쪽으로. 우리 어머니 오늘 몇 마리 예상하세요? 막 인터넷에서는 50마리 잡았다, 60마리 잡았다 하니까 저 10마리만 잡을게요. 10마리요? 네. 처음에 가르쳐주시고 따라하고 있거든요. 좀 도움을 좀 요청하셔야겠는데요? 그죠, 너무 엉성하죠.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? 네. 이거 네. 다시 좀 보세요. 라인 잡으시고 베일 열고 네. 숯불 잡고 네. 여기만 여기까지만 하면은 다 된 거예요. 손 놓으면은 풀리니까 바로 들고 잡고 간단합니다. 왔다. 아, 잡았다! 오! 어머, 크다! 오, 엄청 크다! 오, 세상에, 저. 전에 한번 대낚시 갔는데, 그때는 너무 안 올라와가지고 엄청 심심했는데. 아우, 커요. 엄청 크다. 오, 이게 제일 크다. 잡아보시겠습니다. 일단 성격 급하시면 안 되고요. 갈치는 입질이 한 번에 쭉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먹다 보니까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기다리는 거랑 수심 유형층을 잘 맞춰야 되는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옆에 계신 분들이랑 선장이랑 같이 해서 수심층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잡았어요. 두 마리째예요. 아, 벌써 두 마리째예요? 네. 어떠셨어요, 손맛이? 아, 잡아가지고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, 갈치 너무 좋다. 어떤 점에서요? 너무 잘 잡혀요. 생각, 기대 이상으로 잘 잡히는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. 85, 86, 87발이 났다. 에헤이. 초보자 기준으로 못 잡으신 분이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? 이제 많이 잡으신 분들은 100마리 이상 잡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틀 전에는 제일 많이 잡으신 분이 150마리 그 정도였습니다.